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복근 챌린지 영상을 준비했어요. 40초 운동, 20초 휴식 패턴으로 갈 거고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50초 운동, 10초 휴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버드동 먼저 시작할게요. 네 발 자세 취해주시고 천천히 몸에서부터 팔다리를 멀리 뻗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쪽 팔다리. 손목이 아픈 분들은 바닥에서 최대한 이 손바닥으로 매트를 강하게 밀어내주면서 팔로 버티는 힘이 아니라 몸통의 코어 힘으로 버틸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힘든 분들은 팔다리만 이렇게 살짝 뗀 상태에서 버텨주시면 됩니다. 다시 내쉬면서 멀어지고 마시면서 가져옵니다. 잠시 휴식 시간. 다음 동작은 플랭크 자세에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자세 준비해 주실게요. 오른쪽 다리 뻗고 왼쪽 다리 뻗고 준비. 자, 오른쪽 다리를 살짝 배꼽 쪽으로 가져와서 발끝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 다리를 뒤로 보내볼게요. 오른쪽, 왼쪽. 이때 골반이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도록 머리부터 엉덩이 골반까지는 고정을 해주시고 무릎만 접어서 발끝을 살짝 매트에 찍고 다시 돌아가주세요. 상체 모양을 유지하는데 지금 코어와 복부 근육이 계속 사용될 거예요. 무릎 대고 잠시 휴식 취해주세요. 그리고 매트에 누워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50초 운동, 10초 휴식 패턴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크런치를 하면서 왼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 다시 오른쪽 무릎과 왼쪽 팔꿈치. 동작에 익숙해지면 조금 더 속도를 높여주시면 돼요. 내쉬면서 크런치. 다시 내쉬는 숨에 복부 근육을 수축하고 돌아오면서 숨을 마셔주세요. 몸의 모양 안에서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육에 대한 집중이 필요해요. 복부 근육을 쥐어짜는 느낌으로 강하게 수축해주세요. 하나 더 하고 휴식할게. 다음 동작은 무릎을 90도인 상태에서 시작해볼 거예요. 양손은 목 뒤를 받쳐주시고 천천히 다리를 45도로 뻗었다가 가져와주세요. 다시 다리를 뻗는 순간에 복부가 따라가지 않도록 배꼽과 몸통을 매트 쪽으로 강하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커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허리를 보호하면서 복부 근육을 좀 더 집중 자극할 수 있어요. 호흡을 뱉으면서 최대한 다리가 몸에서 멀어지는 느낌으로 내쉬고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근육도 단단하게 모아주는 느낌 사용해주세요. 자, 다음은 다리를 펴서 상체 올라오고 준비. 씻어가 볼게요. 오른쪽 다리 안아주고 왼쪽 다리 안아주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교차로 다리를 크로스해주면서 최대한 상체는 고정, 다리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다리 곧게 펴주시고 골반이 바닥에서 많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양 엉덩이를 바닥으로 꾹 누르고 있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손이 엉덩이 아래에서 받쳐진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돼요. 가위질하듯이 다리를 쭉쭉 뻗어주면서
복부에 집중합니다. 이제 복부가 약간 따끈해지면서 충분히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복근에 집중해 볼게요. 이미 충분히 집중이 되고 있지만 더 집중력을 높여서 더블 레그 스트레치. 자, 팔다리를 뻗었다가 팔로 원을 그리면서 발목을 안아주세요. 마시고 홀드, 내쉬면서 마시고 호흡 패턴에만 집중해도 충분히 복부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 홀드, 내쉬고 복부는 계속 납작하게 유지되는 느낌으로 가줄게요. 하나 더. 와, 다음은 크런치랑 레그레이즈를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레그레이즈의 살짝 변형 동작인 거예요. 자, 크런치 한번 올라와서 다리를 뻗었다가 가져와 주세요. 눕습니다. 다시 크런치. 왼쪽 다리 뻗었다가 가져올게요. 내쉬면서 다시 다리를 가져오고 내쉬면서 가져오고 호흡을 두 세트로 가게 되면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복부에 집중해 주세요. 다시 마지막 두 다리를 같이 다음에 다리를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준비해 볼게요.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90도,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편 상태에서 골반을 몸통 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내려줍니다. 배꼽을 내 가슴 앞쪽으로 끌어당겼다가 꼬리뼈를 바닥에 내려놓는 느낌으로 진행해 볼게요. 천천히 꼬리뼈를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허벅지와 다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골반의 말림으로 지금 하복부를 자극하고 있어요. 상체에 너무 과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랫배에 집중해 줄게요. 잘하셨어요. 자, 크리스크로스 갈 거고 사정 없이 팔, 다리 고정한 상태에서 트위스트 동작을 이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으면 가볼게요. 자, 빠르게 진행하셔도 돼요. 복부를 크로스로 쥐어짜는 느낌과 함께 팔꿈치는 조금 더 열어주시고 다리는 저기 멀리 내 몸에서 가장 멀리까지 길게 뻗어주세요. 스트레치 하듯이 동작은 팔이 리드하지 않고 몸통, 복부 근육을 수축하는 힘으로 진행해 주세요. 자, 상체 일어났고 이제 동작 두 개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자, 다리는 붙여주시고 배를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골반을 뒤로 살짝 굴려서 세팅을 해줄게요. 꼬리뼈와 자골을 바닥으로 무겁게 누른 상태에서 러시아 트위스트예요. 팔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무를 안고 있고 이 나무를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이 손과 가슴의 라인을 이 위치를 유지하면서 가볼게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회전하는 동작이 느낌이 좀 잘 오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살짝 떼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가볍게 500ml에서 500g의 웨이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마지막은 티저 자세에서 풀앱 동작으로 홀드 동작을 진행할 거고 힘드신 분들은 5초에서 10초씩 끊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가능한 만큼만 홀드합니다. 자, 중심을 잡아주시고 방금 전 러시안 트위스트 동작에서 오른쪽 다리 떼고 왼쪽 다리 떼고 잠시 홀드해볼게요. 자, 이때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와 골반대를 중심으로 내 몸이 위로 올라가요. 다리는 내 몸에서 멀어지는 느낌으로. 좋아요. 허벅지와 배꼽이 멀어지는 느낌, 고개가 젖혀지지 않기. 가슴은 들고 갈비뼈와 배꼽은 조금 더 뒤로. 그리고 손을 떼어줍니다. 좋아요. 가능하신 분들은 내 몸의 중심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리를 이렇게 뻗을 수 있어요. 천천히 무릎을 접고 내려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딱 10분 만에 복근을 태울 수 있는 루틴을 해봤는데 복근 만들기를 목표로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복근 운동은 진짜 다른 거 없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일주일에 최소 3번 월수금, 뭐 화목토 평일에 2번이나 주말에 1번 이런 식으로 꾸준히 복근 챌린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